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기도 하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작품,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리모컨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코너를 보고 싶다 1번, 보기 싫다 2번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선택. 110명의 보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작품 밀정,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선택. 형님, 누가 밀정이야? 형님, 저희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형님, 저희 아니에요. 네가 밀정이야? 아닙니다. 아님 네가 밀정이야? 아, 아닙니다 형님. 도대체 누가 밀정이야? 검정 와이셔츠가 밀정이다 1번, 하얀색 와이셔츠가 밀정이다 2번. 당신의 선택. 네이저씩 받아! 우와! 다 써, 꺼져! 둘 다 밀정이야, 꺼져! 난 분명히 흰 옷을 쌌는데 검정 옷이 내 이 사격 솜씨가 문제야. 형님, 아 형님 지금 밖에 일본 순사들도 없는데 이따 끝나고 따뜻한 돼지 국밥이랑 그런 호로로 따따가시죠. 넌 알고 있었지? 무슨 말씀이세요? 흰 옷이 밀정이란 거 알고 있었어 몰랐어? 아니 진짜 몰랐어요. 아, 네가 내 꽃 내리더냐? 예. 걔가 밀정이었어. 아 형님 장난치지 마세요. 걔가 밀정이었던 자식아! 너 밀정이야? 뭐라고요? 네가 밀정이냐고! 형님 진짜 서운합니다! 저 형님 밑에서 개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는 형님은! 형님은 밀정 아니란 증거 있어요! 이 자식이 뚫린 입이라고 말해. 너 뭐라 그랬어? 어디에 더 맞고 싶으면 어디 말해봐! 말해봐! 더 말해봐! 만든 걸 두려워하지 않고 더 말한다 1번, 말하지 않는다 2번. 당신의 선택. 아, 뭐 솔직히 제가 말을 무슨 솔직히 맨날 나 다니는데 보내고 잘 들어. 잘 들어. 우린 일본 순사한테 걸리면 안 돼, 알았어? 네? 우린 독립군이야. 빨리 숨차. 빨리 와. 독립군 어떻게 됐어?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시 똑바로 잘하라고 그랬지. 너도 뭐야, 쌤바! 떨어진 빵을 주워 먹는다 1번, 그냥 버린다 2번. 당신의 선택. 이런 쥐새끼 같은, 이런 아주 풍립꾼들, 풍립꾼들. 이걸 내 잡히면 따귀를.
잘근잘근 씹어주겠어. 빨리 가 잡아! 하이! 너 이 독립군 감히 때 일본 제국에 나를 열받게 만들어. 네 놈을 꼭 내가 잡아서 죽이고 말 거야. 열받아 죽겠어. 짜치게! 아직 화가 덜 풀려 옷을 하나 더 벗는다 1번. 벗지 않는다 2번. 당신의 선택. 열이 점점 더 받는구만. 열이 저 이 열이 점점 더 받고 있어. 화가 덜 풀린 문세윤. 옷을 하나 더 벗는다 1번. 벗지 않는다 2번. 당신의 선택. 열이 받아 죽겠네. 더 이상 열이 받아 죽겠어. 이런 대일본 제국의 순사를. 아이고야, 아우, 아우씨, 열받게. 됐어 이제, 됐어. 화가 덜 풀린 문세윤. 옷을 하나 더 벗는다 1번. 안 벗는다 2번. 당신의 선택. 이리 와. 이거 노란 거야. 이리 와. 그렇구나. 밀정을 심어놨는데 배신을 해? 이 피. 어딨어 감히. 말해. 독립군들 어딨어? 말 절대 말 안 해. 절대 말 안 해. 말해. 독립군들 어딨어? 말 안 해. 덩어렁 자식. 좋아. 말을 안 한다 이거지? 알았어. 그렇다면은 고문으로 네 입을 열어주겠어. 안 돼. 고문도 가져와. 안 돼. 제발. 제발. 쇠파이프로 고문을 한다 1번. 고무장갑으로 고문을 한다 2번. 당신의 선택. 투표 차이로. 말해. 말해! 아, 반대로. 반대로 원한다면 반대로 주지! 원한다면 반대로 줄 거야! 그만해! 그만해! 미친놈들아! 그만해! 그냥 쇠파이프로 나 죽여! 그냥 죽여! 여기서 끝내줘! 그만해! 쇠파이프로 널 만져주지. 파이브가 좋아! 강력해 보이는구나. 잘 들어.
우린 널 잡아가지 않을 거야. 왜? 네가 독립군한테 가면은 네가 밀정이라고 의심받을 거 아니야. 안 돼. 이리 와. 너 풀어줄 거야. 제발. 가서 풀어주자고. 이리 와. 안 돼. 그만하세요. 이리 와. 안 돼. 아, 저 씨. 아휴. 아, 추워. 다들 모였어? 예. 우리 중에 밀정 있는 것 같다. 누구진 몰라. 그래서 내가 시간과 장소를 다르게 말할 거야. 다르게 오는 사람이 걔들 밀정이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예, 다들 도자! 예, 예! 도대체 누가 밀정이라는 거야? 형님, 7시 반 경성열차. 7시 반 경성열차. 7시 반 경성열차. 7시 반 경성열차. 6시 반 경성열차. 7시 반 경성열차. 6시 반 경성열차. 7시 반 경성열차. 정신 차려. 6시 반 약속이 있어. 엄마 생일 파티. 약속 취소시켜. 6시 반 경성열차. 넌 할 수 있어. 6시 반 경성열차. 도자. 도대체 누가 밀정이라는 거야? 6시 반 경성열차. 6시. 이놈이 밀정이었어. 아! 한지야. 한지야, 나 진영대로 움직였어. 다들 진정해. 형, 저 밀정 아니에요, 형님. 정신 차려줘, 시가. 너 밀정 확실하지? 형님, 저 밀정 아닙니다, 진짜로. 너 밀정이잖아. 아니에요, 형님. 너 자식 빨리 말해. 너 밀정. 독립군들로 잡았다. 예. 문세현의 공격을 황재성이 대신 맞아준다 1번, 양세찬이 맞는다 2번. 당신의 선택. 예, 독립군 양세찬. 예. 역시 경기 끝장. 형님, 놔. 저희 코너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코빅의 신흥 강자, 2주 연속 베테랑들을 이기고 코빅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질풍노도의 우리 신인들. 이번 주 더 재밌고 강력한 웃음을 준비한 우리 신인들이 준비한 SOS 해상구조대가 보고 싶다 1번. 아니다, 지난주 신인들이 뽑힌 건 순전히 운이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우리 베테랑들이 준비한 범죄와의 전쟁을 보고 싶다 2번. 마! 너가 서자 납통 좀 살지? 내가 이봐! 너가 서장이라고! 슛! 슛! 골이야 골! 커피는 낚시! 너가 서장이라고! 그만해! 방송 동상! 망했어! 아유 또 졌네. 아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아, 마! 너 서장 남정동 살게. 김포 살아요. 아, 개인기를 쓸데없이 준비해가지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개인기를 하지 말걸. 그냥 가만히 있을걸. 아, 남천동을 왜 이렇게 많이 살아. 자, 신인들이 준비한 SOS 해상구조대 지금 시작합니다. 우와, 바다다. 아, 바다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 빠졌네. 저기야, 누가 없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아직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 지금 여자 두 명 빠졌거든요. 빨리 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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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아, 왜 빨리 안 들어가요? 아, 그러면 뭐라도 던져서 구해요, 그럼! 그렇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지난주에 이어 반응이 좋은 우리 신인들의 코너. 이대로 신인들의 개그를 계속 본다 1번. 아니다, 베테랑들이 새롭게 각색한 걸 본다 2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베테랑과 함께하는 SOS 해상구조대 지금 시작합니다.
총에 맞은 황재성. 과연 문세웅과 양세찬은 어떤 치료로 황재성을 치료해 줄까요? 깃털로 무슨 치료를 한다? 1번. 아니다. 얼음으로 차가운 냉찜질을 한다. 2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자기야, 그 아이스크림 사왔다. 마, 니들 먹고 임마. 합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화는 최고의 재난 영화 터널입니다. 과연 터널의 주인공 하정우 역은 누가 하게 될까요? 황재성이 하정우를 한다. 1번. 내가 하정우다! 아니다! 최고의 개그꾼! 양세찬이 하정우를 한다. 2번. 만약 하정우가 된다면 이곳에서 각종 돌과 흙으로 분장을 해야 합니다. 황재성! 양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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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우! 과연 누가 하정우일까요? 황황? 당신의 선택. 황재성. 황재성? 아니야. 황재성. 잠깐 잠깐. 황재성. 황재성. 아니야. 아니야. 황재성. 야 이거 진짜 8명 우리 나중에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이 선택한 하정우입니다. 과한 신인의 연기. 진짜. 터널 지금 시작합니다.
야, 이거 어디야? 나 분명히 터널을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무너진 거야? 큰일이다. 물도 얼마 안 남았어. 어떻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 누구 없어요? 진짜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황재성 씨? 네, 저 황재성입니다. 누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책 본부대장 양승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아, 진짜 어떻게 되신 거예요? 괜찮으세요 지금? 아, 지금 여기 터널이 무너져서 터널에 갇혔습니다. 아, 그러게 터널을 왜 지나가가지고 그거? 아, 최성민, 양세찬, 니들 둘 다 죽을래? 아, 저 황재성 씨. 예, 저 황재성입니다. 지금 목숨 안 들어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물이 많이 없어가지고 탈수 증세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빈통이 필요합니다. 제 말 들으십시오. 살수있어 빈통이 필요합니다. 빈통이요? 빈통 없습니다. 빨리 빈통을 만드세요. 그래야지 황지성 씨가 살 수 있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황지성 씨의 빨리 빈통을 만드십시오. 이게 일단 빈통이 있어야지 황지성 씨가 살 수가 있습니다. 대장님, 빈통 만들었습니다. 빈통 만들었습니까? 네. 빈통이 있어요? 예. 자, 잘 들으십시오. 자, 거기다 이제 소변을 받아서 수분을 섭취하면 됩니다. 예? 아니, 그럼 물을 아껴 마시면 됐잖아요. 아, 물이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여, 야, 미친 자식! 아, 빌어먹어. 안 됐어. 급한 대로 소변이도 모아놔야겠어. 안 돼. 더 모아야 돼. 찾아봐야겠어. 저기 누가 없어요? 뭐야? 어디서 먹을까? 배고파! 배고파! 어디서? 배고파! 배고파! 물! 물 좀 주세요! 살려주세요! 물 좀 주세요! 물! 헐. 감사합니다. 보리차, 보리차. 따뜻해. 방금 누가 끓여놨나 봐. 어디서 보리차? 아무 데도 없다고. 안 돼! 안 돼! 그거 마시지 마! 그거 안 돼! 그거 내 거야! 안 돼! 그거 내 오줌이라고, 이 멍청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아껴 마셔야 되는데! 주면 되잖아요, 제가! 진짜! 마음만큼 주면 되잖아요! 아유, 진짜. 에이. 자, 드릴게요. 오! 야! 야야! 와! 해봐서. 아! 하하하하. 오다다다다다다. 아유, 야야야. 야, 마이크 엔진 났다. 계속 하고 있어요.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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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오호, 역시 어마어마하구만. 와, 난 정말 내가 자랑스러워. 와, 어디서 할 때마다 자랑스럽지. 와, 와, 멈출 수가 없지. 물냉면을 먹었잖아. 물냉면을 먹었어. 먹은 만큼 나온다. 정말 대단해. 드리면 되다. 아, 얼어, 얼어. 드시면서 하세요. 아, 이제 나올 것도 없는데. 시원하다. 이렇게 오래 쌌으니 얼마나 많이 먹었어. 시원하다. 충분합니다. 이제 갚을 겁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저씨. 그럼 그렇게 물만 먹었더니 너무 배고파 죽겠어요. 아, 아 맞다. 며칠 못 먹었어. 맞아요. 왜요? 제 차 뒤에 네. 제가 여자친구 주려고 사는 초밥이 있어요. 뭐야, 피자씨. 아, 미친놈이 인마. 빨리 말해, 쎄지. 안 돼, 안 돼, 그거 나도 먹을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줘. 하나 될 거야, 하나 될 거야. 서로 도시락을 먹겠다고 싸우는 황재성과 문세윤. 이 도시락 중 하나는 고추냉이가 잔뜩 들어있는 초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맛있는 초밥이 들어있겠죠. 과연 황재성은 어느 쪽 도시락을 먹을까요? 황재성이 빨간색 도시락을 먹는다 1번. 아니다, 황재성이 파란색 도시락을 먹는다 2번. 저희도 어느 쪽에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복불복! 당신의 선택! 너무, 아저씨 뭐 먹을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느낌 가는 대로 먹을 거예요. 아저씨 냄새는 안 나는데. 어? 아저씨 왜요? 기침했어요? 그래 이거 냄새 맡고 기침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저씨 파란색 먹을 거예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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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잠깐 열었는데 기침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그게 맞았어요? 아 그냥 아저씨 이거 드세요. 무슨 말이죠? 아저씨 잠깐만요. 아닌데? 잠깐만요 아저씨. 자 어? 제가 알았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저씨. 잠깐만요. 어? 알았어 봐. 어? 저도 좀 볼게요. 어? 잠깐 아저씨 바꿔 먹어요. 아저씨 아까 리허설 때 빨간색이었는데 이 어떤 놈이 바꿔놨지 돌아버리겠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아저씨 어어 아저씨 어 이거 뭐 녹차 초밥인가요? 아유 어. 아저씨 아저씨 크레파스 아니에요? 아저씨 어 아저씨 어. 아저씨 아저씨 하나 둘 셋 하고 그래. 입에 넣는 거예요? 맛있어 고추냉이는 그 맛있지. 칼로리가 있을 거야. 열량이 있겠지. 고추냉이 맛있지. 아, 먹을 수 있다 있다 있다. 어, 자, 어휴. 하나 둘 셋. 어. 아, 눈이 따가워. 왜 울어? 멋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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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그건 내 거야. 맛있어. 맛있어. 광어 지느러미 초밥은 맛있다. 매운 거 계속 먹었더니 아 그냥 너무 떨리고요. 아저씨 심장이 막 죽을 것 같아. 오줌 오줌. 거기 누가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뭐야? 그렇지. 한희성 씨, 제가 이 굴삭기로 털어내 들었습니다. 아유, 한희성 씨, 이 도라이 같은 데 아저씨, 한희성 씨 일어나세요. 털었다. 아이고. 살았어, 살았어. 아 괜찮으세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드디어 살았어요, 한희성 씨. 혹시 바깥에 나가면은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제가 여기서 살아나가면 꼭 하고 싶었던 건 어렵게 살아나온 황재성은 과연 먼저 무엇을 할까요?
더러워진 몸을 깨끗이 목욕 싶어 목 더러워진 몸을 깨끗이 목욕하고 싶다고 한다 1번 아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뽀뽀를 하고 싶다고 한다 2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오! 자기야! 어, 자기야! 기다리고 있었어! 자기. 자기야! 오 마이 갓! 자기야! 왜, 왜? 내가 조난당한 거야? 네가 조난당한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기야? 빨리 하나가 되자! 무슨 소리야! 조용히 와! 하나가 되자! 저기야! 하지 마! 어! 어! 들어! 어! 야, 저기야! 리얼 극장 선택의 최성민입니다. 저희 코너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모두 리모컨을 들어주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이 두 배우가 준비한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을 보시겠습니까? 베테랑 연기파 황재성이 준비한 국가대표를 본다 1번 내 눈 봐! 내 눈 봐! 딴 데 보지 마! 여러분 아니다! 정통 사극 연기파! 양세찬이 준비한 추노를 본다 2번 가슴을 대놓자 국가대표냐 준호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성질 알면서 전지호 Get up. Get up. 황재성이 준비한 국가대표 지금 시작합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타이트한 옷을 입으니까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 유난히 이렇게 유난히 이렇게 도드라져 있는 거. 아. 저희들 때문에 머리가 이런 거야. 야 문세윤 뭐야 왜? 머리 좀 깎고 다녀 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임마! 자식이 너! 너 화가 잔뜩 나는 사람이 자식아! 왜 화가 났어? 담배 있어? 뭐? 담배 없는데 자식아! 그만해! 어? 너 조심해 어? 내가 진짜 이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너 지금 네 몸뚱아리에 스키 점프가 말이 되니? 너 점프가 되니? 너 그만 후회 안 해? 이 뚱땡아 점프가 되는 거야? 네 몸에 점프가? 미쳤어! 미안하다 똑바로 안 해, 너 진짜? 미안하다. 그럼 하지 말았어? 알았어, 미안해. 일어서, 슬슬 일어서, 슬슬 그래, 일어서. 그래. 자, 어, 뒤로, 뒤로. 하나, 둘, 하나. 아, 위치를 잘 맞춰야지. 아, 위치도 안 맞추고 이렇게 후기 부리면 어떡해? 너 이렇게 키가 작아? 키만 작아. 알겠어? 알겠어? 자, 시기. 야, 그러자. 난 덩치도 크고, 그런데. 어? 맞지 마, 그래. 나 천지호야, 천지호! 이것들 말이야. 아니 코치가 왔는데 왜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아 죄송해요.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 봐라. 이것도 인사를 아, 지금 왔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그래? 죄송해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들이 일어나. 다들 일어나. 일어들다. 자세가 이것도 왜 이래?
아주 군기가 빠졌구만 이것들. 팔 벌려도 비뜨게 오해시시한다. 지금 이 상태로 안 되면 안 돼요. 어서 어서 한다. 자, 팔 벌려도 비뜨게 오해시시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나란히 안 서. 나란히 나란히 하나 나란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고치실 이거... 들 정신들 안 차려. 왜 그러는 거야? 아 잠깐 뒤에 두고 자야 돼.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니 이것도 옷을 이렇게 타이트한 거 입으니까 니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래서 그만해. 아 들어와 죽겠어. 그만해. 먹을 게 없어서 이걸 먹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됐어. 야 내가 지금 옷을 하나씩 사왔어. 문세윤이 둘 중에 하나 골라봐. 둘 다 입으면 안 되나? 아무거나 하나 골라봐 문세윤이. 저는 그러면 뭐를 선택할 거야? 문세윤이 골라봐. 뭐 넣었어요? 무언가 민망한 두 남자. 과연 문세윤은 어떤 쇼핑백을 고를까요? 빨간색 쇼핑백에 든 바지를 입는다 1번. 아니다, 파란색 쇼핑백에 든 바지를 입는다 2번. 당신의 선택. 나 천지호야 천지호. 잘 골라야 됩니다. 자, 잘 골라줘요 제발. 분명히 코치가 약을 쳤을 겁니다. 그냥 주는 놈이 아니에요. 저거 신났어요. 빨간 거. 빨간 거. 오케이 우리 황재성이 민망할 수 있으니까 가서 갈아입고 운동 시작하자고. 너부터 봐봐. 옷이야 옷. 너 뭐야? 옷이야. 어서. 이상하네. 뒤로 돌아. 너는 슈퍼맨이야.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슈퍼맨. 내가 확인할 수 없으니 넌 슈퍼맨이야. 그렇습니다. 어이 문세훈이 빠져나가 보소니 와. 뭐지? 뭐야? 오. 한결 난데? 뭐? 이게 넌 갈 필요가 없어. 왜요? 뭐해? 몰려. 자 이제 옷도 입었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훈련을 해보겠다. 하겠습니다. 가져와. 균형 잡기 훈련이구만. 자 이제 스키 점프한다. 자. 코치 이게 지금 가짜 훈련 같이 니들은 스키 점프 국가대표야? 이 수영회 하자. 자, 너는 스키 점프를 할 거야. 점프 중에 점프. 스키 점프. 그렇지. 이번 올림픽에 꼭 금메달 딸 거야. 너는 금메달 딸 거야. 준비됐지? 위로 올려. 가보자, 가봐. 국가대표. 국가대표. 계속 파고들어요. 그만. 아주 황재성이 슈퍼맨이었어. 인정. 송구스럽습니다. 아주 얼라 같은 행동을 했어. 너는 얼라야. 무슨 소리입니까? 마음씨가 올라가지만 컵을 먹고 아주 얼라야. 올라. 빅맨이에요. 멋진 같은 형.
아주 니는 아주 준비가 안 됐네. 몸이 덜 풀렸어. 아닙니다. 다 풀렸습니다. 아, 몸을 풀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도입할 거야. 어떤 음악으로 부르볼까? 이미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과연 문세윤과 황재성은 어떻게 몸을 풀까요? 비욘세의 싱글 레이디에 맞춰 몸을 푼다 1번. 이게 무슨 몸 푸는 거야? 레이디 가가의 포커 페이스로 몸을 푼다 2번. 탁신의 선택. 국가대 피가 뭐 이래 이거. 아 뭐 이런 걸로 몸을 풀어. 음악 큐. 제일 더러워요. 우리 집이 제일 더러워요. 거치 집이. 저 국가대표 그만 두겠습니다. 이런 뺑랑덕한 놈 개인아. 내가. 야 이놈아. 그러니까,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아름다운 소리 하들 말어. 제발 그만 두세요. 할게요. 하자 하자 하자. 할게요. 저 고치는 근데 저 다른 거 아니고 저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쉬게 해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이런 빌망도 가도 이게 이거 가도 그런 소리야 내가 내가 아무말도 안 했대. 넌 친구가 이런 썩어 빠진 정신한테 가만히 있어. 고치님 죄송합니다. 저희 고치님한테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 사실 허벅지 힘 많은 이태릉 선수촌에서 저희가 최고입니다.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루만 휴식을 주십시오. 니네에게 하루를 시간을 줘. 대신 니네들 이 허벅지가 얼마나 탄탄한지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니네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니네들의 이 태릉 선수촌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 모태범 선수를 이긴다면 모태범 선수는 허벅지 시리즈에서 이긴 사람은 내가 하루를 쉬게 해줄 거야. 금메달리스트를요? 그래! 허벅지가 왜 나온 거야? 건방지게 너도 손을 모아! 여기 앉거라. 너도 팔 벌려두게 오해하고 해. 이 자식이 못하는 소리 감싸! 그만 때려 잡힙니다! 누구 못할 거야? 누가 이 모태범 선수를 한번 붙어볼 거야? 누구야? 문세윤입니다. 작지만 문세윤입니다. 작지만 강한 재성입니다. 제 허벅지를 보십시오. 아니. 과연 허벅지의 왕! 기도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트계의 황태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우리 모태범 선수와 누가 허벅지 씨름을 할까요? 황재성이 한다 1번. 저는 비루합니다. 아니다. 문세윤이 한다 2번. 문세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저는 그냥 돼지 껍데기예요. 아,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 똥 빼보셨지? 아, 나 너무 힘들어. 저 웬만한 여자 허리 크기야. 재성이가 작지만 강한 친구입니다. 허벅지 오세요. 아니야. 나 아까 너무 긴 게 타고 들었어. 안 돼. 역시 황재성이지. 아!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 허벅지 장난 아니지. 그래. 야, 허벅지. 와. 야. 와. 하나, 둘, 셋. 진짜 매침을 얘 들어온 거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못해본 선수. 자 하나 둘 셋 벌려. 황재성 벌려. 오우와 오 갖고 돌아. 나와 황재성. 나는 안 되겠어. 나는 안 되겠어. 문세윤이 보여줘. 문배우 가자. 오. 저는 제가 좀 쪼이는 걸로 해볼게요. 아, 쪼이는 걸로? 아, 잠깐 어딜 봐?
너도 얼라 같은데. 갈게요. 좀 벌려주시고 좀 벌려주셔야 돼요. 갈게요. 준비 시작. 오. 오. 아주 심형. 아유 아이씨. 아유. 선생님 얼라인 줄 알았는데 아주 허벅지가 좀 보통이 아니구나. 선생님 기왕 나온 김에 선생님도 한번 하시죠.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도 한번 하시죠. 그래서 우리만 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 옷이 더 나아. 차라리 그 옷이 더 낫다. 그래서 시킨 거예요, 선생님. 차라리 그 옷이 더 나아, 힘들어. 자, 선생님. 와, 얘는 와. 우리만 와. 죽을 순 없죠. 선생님 젓가락이네요, 나무가. 준비. 시작. 와. 와. 아. 와. 와. 아. 이씨, 너 가만히 있어. 야, 야, 나와, 장미란 나와, 장미란 나와. 이씨. 아! 오! 아! 오! 오, 명선아, 부셔줘. 실제로 이 친구는 지금까지 허벅지 시름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와, 야, 와, 우와. 자, 세윤이 졌지 한번. 허벅지 왕! 아다다! 금메달리스트! 모태범! 고비계 여왕! 너 콜라보였니? 준비! 시작! 와. 오! 와! 와! 와!